안 들어가셔도 돼. 안 들어가셔도 돼. 아이. 같이 끼시고 같이 끼시고 나가시면 입장입니다. 같이 끼요. 끝까지. 3층. 나중에 찍고 길 좀 열어주세요. 나가야죠. 사진 나중에 찍고 길 좀 열어주세요. 여기서 맞을 거네. 공식 브리핑을 따라 할 겁니다. 야 막어. 막아 막아. 막어 막아 막아. 아 잠깐만요. 기자님 기자님. 결정주세요! 네! 그럼 결정 난 건가요? 그럼 여기 결정 난가요? 앞에 좀 나와서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얼굴 가리지 마시고 얼굴 가리지 마시고 한마디만 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 공식 브리핑 따로 한다. 공식 브리핑 따로 한다. 공식 브리핑 따로 한다. 하나씩 계속 나오시면 됩니다. 공식 브리핑 따로 예정 되어 있나요? 공식 브리핑 원자로요. 예정이 어떻게 되었냐? 정문으로 나가야 돼? 그냥 정문까지 가면 되지, 우리는? 주세요. 빨리 주세요. 옆에서 나갔어. 어차피 인터뷰 못 합니다. 옆에서 나갔어. 밖에 나갔어. 네, 근데 그게 그게 다른 선배들이 정해진 게 없어서 저도 그냥 아까 처음에 순서만 정하고 그것만 했었거든요.
현재 가족들은 그러면 여전히 부검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어떤 대우가 나왔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시죠. 여기 나왔으니까 밖에 나왔으니까. 아니, 제가 아까 상황은 그렇다는 이야기. 지금까지 대책위와 부분은 이미 살리는 국민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오늘은 검시 그만 말하니까 부검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위와 가족은 이미 더 이상 후검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 이미 그 부분은 그 물대포에 외력에 의한 그 부분이라는 것도 검시 그만 이런 부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여기에다 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저 백남기 국민을 또다시 두 번째 국민의힘 수비고 그런 유전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그 국민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망 전에는 그랬는데 사망 후에도 같다. 아, 그렇죠. 가족 지금 그 부검 부분은 그랬는데 지금 부검을 하고 있어. 오늘은 부검이 아니라니까. 네, 검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것은 법의학적 측면이기 때문에 검시 결과는 그 따로 그 오늘 법의관이 와서 거기 했잖아요. 했으니까 거기에서 대해서 알아보시죠. 그럼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아마 브리핑을 할 겁니다. 언제? 대책위에서 또 이제 언제 나오나요? 오늘 나온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 검찰청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대책위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근데 법의가 우리가 있고 제가 뭐 법의관의 부분에 있어 전문적인 부분으로 의원님은 그 결과 모르세요 지금 현재는? 아니 저는 같이 참관을 하고 왔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뭐 법의관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대책에서 입장 낼 거란 이야기예요. 네, 저는 거기까지 그 금시 부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 입장만 지금 제가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